브레이크 한 번만 놓고 밟고. 오케이, 베리 굿. 와우, 새 차다. 아트원 글로벤 하이루무진 하이루프 영상. 버튼 한 번만 딱 눌러주면은 이렇게 무시동 상태에서도 모니터가 켜집니다. 전체적인 천정 디자인 보고 있고요. 자, 이렇게 모니터가 켜졌고, 자체 스피커가 있어서 시동을 끈 상태에서 모니터 시청을 할 수 있고, 역시 앞쪽에 보조 모니터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와우.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가을 하늘, 그리고 단풍이 들기 시작하는 가을 산, 그리고 아래에는 아름다운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튜닝 제로 차량이 출고 직전입니다. 자, 본 차량은 아트원 부산 경남지사로 출발할 건데, 출발 전 아무것도 튜닝하지 않은 상태를 영상에 한번 담아보려고 합니다. 왜냐? 매일 튜닝한 차량만 담았기 때문에 오늘은 그저 하이루프, 아트원 글로벤 하이루무진 하이루프만 올린 상태, 그 순수한 상태를 영상에 담아보려고 합니다. 현재 측면쪽 비추고 있는데요. 디자인, 그리고 재질, 기아 순정 하이루무진과 전혀 다릅니다. 아트원 글로벤 하이루무진 하이루프는 GFRP 재질, 그리고 안쪽에 도포되어 있는 러시아의 유명한 이솔랏 단열재가 아트원 글로벤 하이루무진의 장점, 즉 스틸 재질과는 강도는 물론 단열, 방음 등에서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자, 측면쪽, 후측면쪽 비추고 있고요. 아트원 글로벤 하이루무진 하이루프의 가장 큰 장점,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후면의 보조 제동등 디자인,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전체적인 디자인도 다르고 보조 제동등의 넓이도 다르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외장 쪽 현재 썬팅도 안 되어 있고, 사이드 스텝, 그리고 전후 바디케이, 뭐 듀얼 머플러, 즉 외장 쪽에 들어가는 거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순수하게 보여지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하이루프 전체적인 디자인, 자, 어떠신가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디자인, 재질 모두 비교 환영한다고 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실내 쪽도 튜닝 제로인데요. 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살짝 비춰보겠습니다. 가시죠. 자,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2022년형 가솔린 시그니처 풀옵션 실내 컬러가 새들 브라운 컬러입니다. 자,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는 오로지 코튼 베이지 단일 컬러만 생산하는데, 아트원에서는 이렇게 새들 브라운, 코튼 베이지, 미스티 그레이까지 모두 수용한다는 거 늘 설명드렸죠. 보조석에는 12.5인치 터치형 모니터,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없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만의 장착되는 보조 모니터가 있고요. 아래쪽에 컵홀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은 시그니처 풀 옵션 차량을 원 베이스로 하지만 냉온 컵홀더는 없습니다. 물론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은 냉온 컵홀더와 사이드 스텝, 즉 120만의 옵션을 추가를 해야 되고요. 측면쪽 썬팅도 안 되어 있고, 시트 역시 새들 브라운 시트 그대로 출고가 됩니다. 핸들도 순정 그대로. 자, 바닥 쪽도 마찬가지. 현재 순정 매트가 나오는데, 이렇게 베이스로는 그냥 카페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카니발 하시면은 이대로 사용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바닥 장판 혹은 컬팅 엠보싱 작업을 해줘야 청결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대로 타다가 2년 뒤에 한다? 그것도 역시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2열도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자, 2열 늘 평탄함이 요트 바닥에 있는 상태를 비췄는데, 오늘은 순정 상태 그대로 비추고 있습니다. 즉 층이 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불편을 호소를 하고요. 뭔가 깔긴 깔아야 되는데 그 층진 부분이 불편하다 해서 평탄화 및 요트 바닥을 많이 합니다. 즉 매트를 깔지 않고 요트 바닥 하나면은 충분히 청결 유지, 그리고 폐차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해서 많이들 하시는데, 순정 상태는 아마 처음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2열에 독립 시트 2인, 그 다음에 3열에 독립 시트 2인이고요. 이렇게 3열 시트는 한쪽은 방석이 지금 올라간 상태고요. 한쪽은 승차 모드인데, 이렇게 방석이 올라가면 뒤쪽에서 앞쪽으로 밀어서 수납 공간을 더 확보를 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측면쪽 커튼 없고, 순정에는 이렇게 망사시 커튼이 있습니다. 망사시 커튼이 있어서 물론 햇빛 차단 효과는 약간 있습니다만은 열기 한기 차단 효과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해서 많은 분들이 이중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를 합니다. 물론 이 차량도 부산 경남 지사로 내려가면은 여러 가지 작업을 하겠습니다만은 작업이 안 된 상태 오늘은 특별히 비춰봅니다.
자, 상부 쪽은 아트원에서 완성한 하이루프 디자인을 보고 있습니다. 현재 유튜브 등을 실행할 수 있는 안드로이드 29인치 QHD 모니터 탑재되어 있고요. 아트원 하이루프진의 특징, 현재 불도 켜지 않고 아무것도 켜지지 않은 상태, 단지 모니터만 무시동 상태에서 들어온 상태고요. 센터 쪽에는 후석과 대화할 수 있는 순정 부품, 그리고 웰컴 등, 그리고 실내 등, 센터 및 사이드 쪽의 앰비언트 조명은 다른 영상을 통해서 보시면 되고, 본 영상은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하이루프 디자인과 비교도 환영하고요. 기능들, 즉 무시동 상태에서 모니터를 시청할 수 있는 20A 보조 배터리, 그리고 자체 스피커가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상부 쪽은 아트원에서 제작자로 제작한 하이루프와 맞물리는 기본 옵션이고요. 자, 아래쪽은 과연 어떤 작업을 할지는 사용자의 용도에 맞게 꾸며질 것입니다. 자, 후석 쪽에서도 간단히 살펴보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오늘은 튜닝 제로 상태를 영상에 담고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는 이렇게 기아에서 지급하는 지급품, 그리고 순정 매트가 있습니다. 매트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기아 신형 로고, 그리고 왼쪽에는 카니발, 오른쪽에는 글로벤 마크가 붙여서 나갑니다. 자,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이제는 2021년식은 모두 소진됐고 전시 차량만 남아 있고요. 출고되는 모든 차량은 2022년형 신형으로 출고가 됩니다. 0428-5757-59. 후석 쪽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후석 쪽 현재 순정 상태, 즉 시트 9인승이기 때문에 둘, 그리고 3열에 2명, 맨 끝에 4열에는 이렇게 싱킹 시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로 그대로 타셔도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죠. 하지만 왜 바닥 쪽에 요트 바닥을 하고 그리고 리무진 시트를 하는지는 소비자들의 취향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4열의 싱킹 시트 사용 여부는 소비자들의 판단. 하지만 9인승으로 승차하기에는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대부분 4열 싱킹 시트를 떼어내고 아트원 글로벤 수납함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혹은 싱킹 공간에 이렇게 수납 공간을 하고 그 속에 전기 장치를 넣는 작업 등, 그리고 3열을 제거하고 전동 침대시트를 넣는 등, 기타 등등 모든 여러 가지 사용자의 용도가 아트원 24 채널에 있습니다. 자, 상부 쪽 붙여보겠습니다. 상부 쪽은 아트원에서 자랑하는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현재 무시동 상태에서 켜진 거 가장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한 번쯤 무시동 상태에서 조용히 시청할 수 있는 버전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에만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아트원 G4로 출고되기 직전 순정 상태 영상에 담아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튜닝된 내용만 보았기 때문에 순정 상태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아침 일찍 영상 담고 있습니다. 자, 본 차량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아트원 부산 경남 G4 카투유로 출고돼서 그 나머지 작업을 할 거고, 카투유에서 또 다른 영상을 올릴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이상 아트원24 채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